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난티. 아난티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8,000원에 10%요. 8,000원에 10%요. 10%요. 뭐, 8,000원까지 최근에 조금 올라올 때 사셨나봐요. 뭐, 한두 달 전에. 네, 저럴 때 사면 별로 좋진 않죠. 일단, 아난티는 제가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아난티 상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5,000원, 6,000원, 7,000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난티 좋은 기업이다. 지금 영업이익도 코로나 이후로 보면은, 코로나 때 적자가 300억이 났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47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 127억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590억, 1,100억 벌고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코로나가 전화위복 되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냐. 골프장도 잘 되고 뭐 우리 아난티 힐튼 호텔 그런 쪽도 이제 고급화가 전략이 잘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난티라는 이 기업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갔던 그 욕구들이요. 아, 야, 여행 갈때 모텔 갈 바에 호텔 가자. 야, 펜션 갈 바에 호텔 가갖고 호텔 그 즐거움을 누리자. 그리고 SNS가 발전됨에 인해가지고 아, 그거 SNS에다가 사진 올리려고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아난티라는 기업이 저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저평가 구간이다.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 사버리게 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셨던 가격 자체도요, 높은 가격은 다행이 아니에요. 저점에서 잠깐 뛰어 오른 자리에 샀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식은 조금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매수한 종목 자체가 다행히 좋은 거라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음에는 급등 나왔을 때 사지 말고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아난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더갈수 있다, 더 많이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대북 관련주로 엮여있던 기업이었지만 실적으로 저는 더갈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상향으로 12,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요. 막 급등 나왔을 때 샀다가 뭐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 첫 진입 가격이 8,000원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뿐인 거지, 7,000원 이하로 만약에 혹여나 떨어지게 된다면은 겁먹지 마시고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하셔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11,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은 기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